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다 함께 지은 하나님의 성전.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요아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또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오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부를 고쳐야겠다. 요아스 왕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헌금을 넣어 커다란 상자를 만들어라. 성전 밖에 놓아두어라. 요아스 왕이 명령했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고치는데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뻤어요. 상자가 꽉 차자 왕의 신하들이 헌금을 다시 꺼내고 그 다리에 다시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할 많은 헌금을 모았어요. 요아스 왕은 헌금을 성전 공사 맡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돌을 다듬는 사람, 나무를 깎는 사람, 쇠를 자르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들은 영차영차 열심히 일했어요. 성전은 잘 고쳐졌어요. 원래 모습대로 고쳐졌어요. 성전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성전을 고치는 다음에 헌금으로 성전에 쓸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성전은 매일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어요. 성전은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새로운 성벽 쌓기. 니하미야 1장에서 8장. 니하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어요. 하루는 니하미야가 궁전에 있을 때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어떡하지? 잠시만요. 아까 제 마이너게 덮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도 다 타버렸어요. 그 말에 니에미아는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어요. 슬퍼서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요. 먹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하루는 왕의 곁에 있을 때에 왕이 물었어요. 왜 그리 슬퍼하느냐? 왕은 니에미아가 물었어요. 니에미아는 대답했어요. 제가 살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졌대요. 그 성문들이 불에 다 타버렸기 때문이에요.
니에미아는 왕이 좋아하는 신하예요. 왕이 매우 걱정하며 니에미아에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 바랐냐? 니에미아가 대답했어요.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가도 좋다. 왕이 말했어요. 내가 가서 성벽을 쌓거라.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주겠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니에미아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도와준 성전벽을 쌓을 재료도 가져왔어요. 니에미아가 도와줄 사람들을 만났어요. 영차영차 힘을 모아 모두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르벳과 도비아는 몹시 화가 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니에미아를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니에미아를 돕는 사람들도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니에미아를 도시에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건 또 하나님이 니헤미야를 도와주셨어요. 니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니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잘 달도록 도와주셨어요. 성벽을 세우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성전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니에미아의 친구들은 성벽을 보러 왔어요. 그들은 니에미아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니에미아가 성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렸어요. 용감한 왕비 에스더. 에스더 1장에서 10장. 하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네. 사촌 오빠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여왕 왕비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왕비님,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주세요.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하지만 왕비는 그렇게 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비 에스더에게 오라고만 해야만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 왕비인 에스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사촌 오빠 모두에게는 성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였죠. 그런데 왕의 신하 중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모르고 이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에스더 왕비는 목숨을 걸고 허락 없이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왕은 왕비를 기쁘게 맞이해 주었어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수왕은 에스더를 위해 모여주신다고 말했어요. 제발 저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왕비 에스더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해요. 저도 죽이려고 해요. 왕은 그렇게 된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은 에스더 왕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만이 그랬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나쁜 신하 하만에게 멈추라고 했어요. 에스더는 왕비의 백성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스더와 백성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스더가 용감한 왕비였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어요.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욥기 1장에서 42장.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슬픈 이들이 일어났어요. 주인님, 주인님. 욥의 신하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동물을 잡아갔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욥에게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남아있던 주인의 가축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 죽였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신하가 욥에게 달려왔어요. 주인님 말들이 모두 죽었어요. 욥은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욥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너무 백석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거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후 욥은 아프게 되었어요. 욥을 괴롭히는 모든 일들이 사탄이 한 거였어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떠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욥이 말했어요. 난 절대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야. 괴로움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욥은 더욱 하나님이 사랑받게 되었어요. 욥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대해서 더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옛날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주시고 10명의 아들과 딸을 주셨어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욥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새로 주신 거예요. 왕의 꿈을 풀어준 다니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의 느부갓 왕은 두려웠어요. 내 꿈이 꾸었는지 말이지.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근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단 말이야.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내려고 여러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은 왕에게 말씀했어요. 제가 왕의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어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 꿈도 무엇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지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왕의 꿈을 무엇에 관한 것인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왕의 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을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꿈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왕은 꿈에 대해서 알게 되어 만족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의 지혜를 놀랐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많은 산물들을 주었어요. 온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